마찬가지로 오늘은 제가 홈 제품 추천 영상을 한번 들고 와봤는데요. 본맞이로 집 꾸미기를 조금 해봤는데 지금 한참 이사 시즌이기도 하고 인테리어 꾸미기를 앞두신 분들에게 제 취향을 담은 제품들을 소개를 좀 해드리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려고 하는 아이템들은 총 10가지 정도가 되고 제품 소개랑 같이 제가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한번 보여드려보도록 할게요. 일단 먼저 첫 번째는 FF 컬렉티브의 스파이럴 플로우 램프입니다. 지금 제 앵글이랑 같이 보이는 바로 이 램프인데요. 제가 이 램프를 처음 나왔을 때부터 굉장히 갖고 싶어 했었어요. 지금도 집에 이렇게 보면 곳곳에 램프를 두고 있는데 미드 센츄리의 모던하면서도 빈티지한 무드가 담긴 디자인이고 딱 처음 봤을 때 이 플리츠 쉐이드가 클래식하면서도 우아한 분위기가 나더라고요. 이 곡선 스탠드가 흔치는 않잖아요. 방 안에 포인트를 주기 좋은 그런 디자인인 것 같아요. 분위기가 이 장 스탠드 하나로 사는 느낌도 들고 이런 방 안에 좀 큰 가구들은 이렇게 오브제처럼 활용이 좀 가능하거든요. 위치를 좀 바꿔주면서 두면은 방 인테리어를 전체적으로 다시 꾸민 느낌이 들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다음 추천 아이템은 발매트인데요. 매트들을 군데군데 깔아놓는 편이에요. 그 들어오는 현관문 앞에도 있고 주방 앞에도 있고 소파 앞에 욕실 앞에까지 군데군데 깔아놓는데 봄맞이로 새로운 매트를 하나 드리고 싶더라고요. 기존에는 욕실 앞에 베이지 색깔의 매트를 하나 뒀었는데 뭔가 이제 좀 지루하기도 하고 해서 새로운 컬러를 주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주게 된 제품이 바로 이 제품. 매트 제품이고요. 은은한 아이보리 컬러에 라벤더와 파스텔 블루가 섞여 있고 색들이 과하지 않아가지고 집안 분위기에 녹아들더라고요. 더보니까 털파심도 거의 없고 밀도감이 높아서 발이 닿았을 때 보들보들하면서도 푹신하고 무릎수도 잘 됐어요. 바닥면은 논슬립 코팅 처리가 되어 있어서 밀림도 없는 점도 마음에 들었습니다. 보호매트라는 게 뭔가 그 문 앞에 첫 인상을 좌우하는 아이템이기도 하잖아요. 리튼 매트들이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게 많더라고요. 취향껏 골라서 계절에 한번 인테리어 포인트 아이템으로 두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주방용품들을 추천드려볼까 하는데요. 먼저 GBH의 스테인리스 스틸 트레이부터 소개를 할게요. 제가 또 스틸 러버잖아요. 혼자 살고부터는 주방 관련 용품에 관심이 많아졌는데 주방템을 모두 스틴으로 바꾸고 싶은 그런 욕심이 들더라고. 작은 소품부터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트레이도 스테인으로 골라봤고 사이즈는 라지 사이즈예요. 금액대가 살짝 있지만 솔직히 미니멀하면서도 뭔가 깔끔하고 그런 견고한 제품들은 다 가격대가 있는 편이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GBH의 니코 플레이트 240입니다. 이번에 새로 나온 디자인의 플레이트예요. 플레이트가 살짝 이렇게 두꺼우면서도 무게감이 좀 있게 나왔더라고요. 딱 집었을 때 뭔가 견고한 느낌이 드는 플레이트 느낌들이 다 이런 식이에요. 라운드 끝부분이 이렇게 살짝 올라간? 그래서 올라간 느낌 정도의 밋밋한 접시를 제가 좋아합니다. 메인 반찬이나 샐러드 먹을 때 꺼내게 되는 플레이트 크기 정도예요. 그리고 다음 추천은 세트인데요. 이 세트는 소일베이커의 고온 1인 반상기 식기 세트예요.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식기 세트가 있는데 같은 것만 쓰니까 조금 지루한 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바꾸고 싶었던 찰나에 29cm에서 이 제품을 봤어요. 네, 심플하면서도 이름처럼 고온 혼밥 세트 식기가 보이더라고요. 자취생 분들이라면 이런 세트 제품 하나 필요하실 것 같아요. 그릇, 국그릇, 반찬그릇 작은 거 하나 그리고 반찬그릇 중간 사이즈 두 개 이렇게 4세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가벼우면서도 한식에 딱 잘 어울리는 구성이에요. 같은 이 소일베이커의 파스타볼이랑 플레이트인데요. 이 두 제품은 소일베이커의 크럼즈 라인이고 버려지는 도자기를 재활용해가지고 만든 업사이클 도자기 라인이라고 합니다. 저는 뭔가 이 흙 질감이 드러나는 표면이 마음에 들어가지고 골랐는데 업사이클 제품이라고 하네요. 안정감 있는 사이즈라서 파스타 외에도 샐러드나 고기를 담을 수 있어요. 접시는 방금 제가 좋아한다던 그 둥그런 형태의 모서리가 살짝 올라간 그런 디자인이에요. 뉴트럴한 톤에 디자인도 예뻐가지고 오브제로 둬도 예쁠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올려두는 정도, 과일이나 이렇게 올려두는 용도로 둬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제가 좋아하는 와인잔입니다.
와인잔. 라로쉐의 페리고르 와인 고블렛이에요. 이미 너무 유명한 와인잔인데요. 페리고르 컬렉션이고 프랑스 전통 와인잔에서 영감받아 디자인된 제품이에요. 특유의 우아한 실루엣이 있고요. 우리가 딱 아는 그 프랑스 디자인 있잖아요. 딱 그런 프랑스스러운 디자인이에요. 고블렛 잔이 잠들기 전에 딱그 와인 한잔 담아 마시기 좋은 그 정도의 사이즈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나이트 루틴에 알맞는 홈 제품들을 한번 소개를 해볼게요.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수건. 이 제품은 호텔 수건으로도 굉장히 유명한데요. TWB의 호텔 페이스 타월 세트입니다. 다스피스로 나온 제품이고 제가 집에서 사용하던 것도 GBH랑 협업한 TWB 수건이더라고요. 최고급면인 수피마 커튼이고 수건을 사용한 뒤에도 뽀송뽀송하더라고요. 흡수가 굉장히 빨라요. 이런 프리미엄 수건 쓰는 데에는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매일 아무튼 피부에 닿는 거니까 수건은 쓰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파자마. 파자마를 꼭 입고 자는데요. 오키드의 도미토리 더블 티킹 스트라이프 파자마 화이트 블루 컬러입니다. 고른 거는 M 사이즈예요. 남녀 공용이라서 커플 잠옷으로 하나 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그 계열 스트라이프만 몇개 있는데 언제 사도 뭔가 이렇게 편안한 컬러를 고르게 되더라고요. 부드럽고 매끈한 재질에 움직임이 편안한 잠옷이에요. 소매랑 바지 밑단 부분도 움직일 때 거슬리지 않게 나왔고 친구들 선물로 줘도 좋을 아이템이에요. 저는 이제 요새 이런 혼 제품 선물 받았을 때가 굉장히 기분이 좋더라고요. 집에 나더 많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 제품 소개를 해드릴 텐데 제가 저녁 먹고 잠들기 전에 하는 나이트 루틴 중 하나인데요. 저녁을 먹고 나서 꼭 향을 피우거나 아니면은 캔들을 켜는 편인데 적당한 제가 그캔 홀더가 없었어요. 그 인센스 홀더가 없었어요. 보니까 29cm 시유하다 제품이 있더라고요. 너무 사이즈도 앙증맞고 귀엽죠. 디자인도 비전형적인 게 마음에 들고 이 자연스러운 뉴얼 컬러가 뭔가 집이랑도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향 받침대 역할도 역할인데 사실 오브제로 그냥 두기에도 좀 예쁜 제품인 것 같아서 이걸 한번 추천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이런 핸드브러쉬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이게 기물마다 다르게 제작되다 보니까 조금 특별한 것도 있고 유니크한 그런 느낌이 있어요. 이렇게 제 취향 가득 담아 인테리어 홈 제품들을 소개해봤는데요. 미니멀하고 깔끔한 스타일을 좋아하신다면 제 추천 아이템들 한번 눈여겨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부터는 제 취향으로 선택한 제품들이 29cm에서 기획전을 진행한다고 해요. 기획전 오픈과 동시에 했던 제품 중 하나인 이 소일 베이커 크런치 접시 20 증정 댓글 이벤트도 연다고 하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구경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제 영상은 여기까지이고 저는 다음 추천 아이템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